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끼비불입니다. 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1년 8월 2일입니다. 정각 아침 6시에 점사를 치러 제 작업실에 올라왔고요. 오늘은 1970년 임술년 개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주역점 점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주중에는 제가 빠지는 날 없이 매일 하루 한개 또는 두 개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끔 채팅창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 방송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같은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이제 유튜브 쪽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다른 수익보다는 시청 수익과 그리고 상담, 강의, 요런 수익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운영 체제에서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에서 제가 빨간색 주사위, 검정색 주사위, 요 주역회 약식점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갈하게 지금 점사 쳤고요. 깨끗한 종이 가지고 와서 잘안 보이실까봐 여기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잖아요. 윗개가 불이 나왔고요. 아랫개가 땅입니다. 그리고 제일 윗개가 이제 상요라서 그게 이제 변했고 이렇게 천둥번개로 변했고 아랫개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제 점사는 화지진에서 뇌지혜라고 하는 괴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화지진은 이제 땅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부분이고 이제 개띠분들께 하반기운 같은 경우는 뇌지혜라고 하죠. 천둥번개가 까가가가 땅 위에 이렇게 치는 모양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통틀어서 뭐 금전 사업 이런 것들 이제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출처는 제가 밝혀두었어요. 초씨 영림이라고 하는 아주 옛전부터 내려오는 책이 있는데 그 요약본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석 참고를 합니다.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에서 이렇게 천둥번개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지애라고 하는 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 자체가 아주 귀해지는 상황이고, 자, 우선은 2022년도 운이죠. 아, 띠 때문에 헷갈린다. 나는 돼지띠인지 개띠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입춘을 꼭 기준으로 삼아서 입춘 전이면 전년도 띠로 보시면 되고 입춘 기준부터 해서 이후면은 해당 연도의 띠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음력, 양력 이런 거 구분해서 물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우선 금전, 그러니까 사업운이 되겠네요. 사업운, 직업운, 그다음에 이제 재물운이라고 하죠. 금전, 금전 경제활동. 요 부분에서는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이 큽니다. 큰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을 하셔야 되시고, 2022년도에 절약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나 지금 큰돈 받을 거 있다. 또 땅을 판게 있는데 이때 요번에 무조건 대박이다, 복권을 당첨돼야 되겠다, 이런 운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시겠지만 지금 이건 띠별 운세거든요. 지출이 크다, 이 말은 뜻은 큰 수입 가는, 큰 수입, 즉 횡재수 포함해서 인연이 떨어집니다. 염두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동운, 경제활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크니까 아끼고 절약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셔야 되는 해 중에 하나고, 2022년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사, 이직, 이런 이제 이동운이라고 하죠. 이 이동운 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수입과 연결되어서 이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운이겠죠. 매매. 토지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이고, 주택도 있을 것이고, 뭐 많겠죠, 상황이. 하지만 이것도 매매가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는 되기는 되는데 이로 인한 득이 없어요. 득이 떨어져요. 없거나 떨어져요. 매매가 되긴 했는데 손해를 엄청 보고 파신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가계약이라든가 이제 잔금만 남기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애를 먹이는 거죠. 그 매매의 과정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팔기는 파는데 얻는 것이 없더라, 돈 나간 거나 내 병원비나 똑같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승진 시험을 염두에 두신 분들, 승진 시험, 또 오디션, 그리고 이제 좀 쉬고 계셔가지고 취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사건 사고는 많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득이 없고.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아, 승진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문을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승진은 확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띠로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류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직도 그렇지만 이직, 제가 보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직도 마찬가지, 취직도 마찬가지. 조금 더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기회를 엿본다거나, 아니면 내후년이나 내년으로 기회를 미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성운, 뭐 재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늦은 초혼도 될수 있겠죠. 재혼, 초혼, 요런 상황들은요, 결혼운이라던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러니까 눈을 흐리는 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감언이설, 또 이제 사기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나의 눈이 흐려지니까 올바른 선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약을 쓰고 뭐 수술도 받고 진료를 꾸준하게 받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분들, 진행 중이었던 분들은 약이 잘안 듣고 이런 진료 수순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이제 사건 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혹시라도 건강은 말고 그 법적인 문제 걸린 부분 있잖아요. 뭐 내용 증명이 걸린다거나 경찰서를 가셔야 된다거나 또 법원을 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남들과의 소송, 송사, 또 대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건 사고 조심하라고 했으면 뭐 거의 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이런 일들이 꼬일 수 있습니다.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 분을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 되겠죠. 근데 나랑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인연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계속 내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거나 수임료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소송이나 송사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좀 일이 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애를 먹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동훈은 제가 나쁘다고 그랬었잖아요. 웬만하면 2022년도에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가볍게 또 사고운 조심해야 되는 거 있나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조심해야 되는 해가 맞습니다. 인호술이 그 명리적으로도 한 그룹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행도 가급적이면 장거리 여행 가지 마시고 사건 사고가 많은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정말 되도록이면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시고 종교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활동 범위 안에 계시는 게 좋겠죠. 너무 멀리 가신다거나 해외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평소 가지 않았던 먼 도시로 출타를 간다거나 어떤 특정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바람 쐬러 남들 따라간다거나 그것은 웬만하면 자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중하시고 또 절약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턱턱 믿지 마시고 의심하시고 근신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근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2장으로 된 그 주역 타로 카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펼쳐볼게요. 자, 약식으로 친 주역 이 주사위 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는 띠가 있고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온 띠가 있고 이건 띠별입니다. 그래서 개인 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저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친 점사입니다. 또 아주 훌륭하고 기운이 좋은 선생님들이 쳤을 때는 더 좋은 괴가 나오거나 더 정확한 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괴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펼쳐서 띠별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12장 꺼내겠습니다. 목표가 또렷하신 분들은요, 굳이 점을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미래가 자신이 믿는 대로 끌고 와지는 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씩씩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미래가 결국 올 것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다들 이미 다 임상으로 겪으신 부분이잖아요. 자, 이제 다 펼쳤고 뒤집겠습니다. 그 카메라 각도상 잘 안 보이는 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카메라 쪽으로 올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 펼쳤어요.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치우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정방향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각도를. 이번 시간 자체는 이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1월달 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모두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형상이에요. 우리 개띠분들, 이 중건천이라고도 하고, 건이천이라고도 불리는데, 보통은 중건천이라고 부르는 이 괴가 1월에 이제 배치가 됐다는 뜻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우선 1월 달에는 부족하다거나 나름 결핍이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띠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은 1월 달에는 큰 손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답답해 하시면 안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물건을 판매하시는 그 유통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자금이 잘 돌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 뭐 교육업이라든가 일반 직장인 분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컨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핍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룡처럼 묻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1월에는 대체적으로 건강운도 나쁜 편은 아닌데 1월에는 아무래도 좀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 보겠습니다. 요 개는 이제 지수사라고 하는 개가 나는데, 지금 무사가 검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름 2월은 천진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호랑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개띠분들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우선 금전이나 사업운에서는 이동이나 이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니고 있던 직장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도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하고 계신 사업, 하고 계신 일에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왜 칼을 들고 있느냐? 말 그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를 하신다거나 사람들과 이제 대립 관계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고요. 대립을 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1월에 이어서 큰 불편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면 이 무사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2월달 자체가 어떤 나라와 관련된 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사사로운 회사의 이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일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대치보다 낮다는 거죠. 또 대인관계나 연인들, 또 부부관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 인해서 감정 싸움, 또 감정 소모가 되는 사소한 대립들이 보입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좀 가져주시면서 2월달은 30일 동안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월달 보겠습니다. 간이산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이산은 잠깐 머물러 있는 부분이거든요. 산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고 막힘이 보입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방해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해가 들어올까? 요거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보는데,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또 사업의 규모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집중하셔야 되시고, 여러 개 하시게 되면 3월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뭐 건설업도 하고 계신데, 좀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동시에 하셔야 된다. 또는 어떤 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업무도 내가 해야 된다. 회사에서 하는 일 자체가 여러 가지다. 문어발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은 가급적이면 좀 돈이 들더라도 또 본인이 안심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임을 하거나 분업화를 해서 좀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나누어 주시면 좋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딱 하나만 에너지 집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3월 달에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금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잘 돌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결핍이 보입니다. 이 괴의 이름대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외국어 공부를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뭐 사주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때 상당히 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신다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일에서 상당한 수준의 일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도달할 수가 있고 또 결실을 보실 수 있는 달입니다. 성적도 괜찮아요. 이제 양력으로 4월 달입니다.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져서 쭉쭉 올라오는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발전하는 부분이거든요. 발전한다.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손위풍이라는 괴 자체가. 그래서 개띠분들 4월 달에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업이나 지금까지 해오셨던 프로젝트, 지금까지 다녀왔던 수십 년간 다녀왔던 회사, 여기서 상당한 발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운이나 이런 것들은 불리하다고 제가 아까 띠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해외에 계신 개띠분들도 계실 거고 뭐 미국, 호주, 저기 유럽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도 가끔 저 상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에 있는 분들, 뭐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지구에 계신 분들, 물론 90% 이상이 한국에서 보시긴 하시는데 꾸준하게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아주 괜찮은 성적이 보이고 또 이제 감투도 쓰실 거고 승진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 중에. 그런데 스카우트 일을 받았다.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개가 났다면. 갑자기 내게 없던 것이 들어왔다. 아주 깜빡 속을 만한 어떤 제안이 들어왔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곳은 그 업계에서 30위 안에 못 드는 정말 평범한 회사인데 어떤 예전 직장 인연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회사에 별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어떤 감투는 아니지만 이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신중하셔야 돼요. 없던 것이 들어와서 내 눈을 속이거나 내 귀를 팔랑팔랑거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신중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좀 애매하게 알고 있다? 그럼 당연히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도 많겠지만 이번 달 계속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FM대로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쓴다거나 야근수를 쓴다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 FM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내 눈을 속이거나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강은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고요.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고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질병이 있던 분들. 근데 새로운 병은 들어오잖아요. 자, 이제 5월달 행사가 많은 달이죠. 아주 풍요롭습니다.
보통은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달이죠. 근데 이번 이 5월 달은 풍래기라고 하는 이 괴의 이름 자체처럼 아주 풍요롭고 이득이라는 이 괴의 뜻과 마찬가지로 내 의견에 동참을 해주는 내 편이 들어오고 내가 외롭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만큼 바빠지고 들어오는 금전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그만큼 풍요롭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사고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라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5월달입니다. 아주 나무랄 데 없어요. 그 아프더라도 금방 낫고요. 엄청 좋은 게예요. 이게는 시험 같은 것도 5월달 아주 좋은 그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죠. 6월달입니다. 자,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게 밑에는 하늘이고 윗괴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거든요. 6월달은 보통은 5월달 이후니까 나가는 지출이 없어요. 여러분들 덜 힘들 것 같아요. 자, 금전과 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6월은 상반기 마지막 그 실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 현재 어떤 결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에는 아주 먼 미래, 아주 나중에 결실을 볼 수 있는 일들에 내가 집중해야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안 되지만 지금 해놔야 나중에 내게 큰 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뭐 어떤 부동산 상가를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6월 달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근심이 생길 수 있죠. 현금 자체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공과금이라던가 딱 필요한 돈은 정말 필요한 만큼은 벌어지는데 풍요롭지는 않다는 거죠. 6월 달에. 또 상대방이 나를 찾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내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내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돈 들여서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정보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좋은 줄 알았던 관계가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배신을 알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의 운이 아니다는 얘기죠. 승진시켜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그게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6월 달에나. 그 다음 7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죠.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요 카메라 앞으로 잘 좀 보이게 올려드릴게요. 윗괴가 호수고 여기 보시면 아랫괴가 천둥번개예요. 자, 7월은 어떠합니까? 7월은 휴가가 들어오는 휴가철이죠. 여름입니다.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휴식기가 될 수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많고 이 택내수 괴 자체가 7월 달에 배치된 부분은 사실 이제 쉬어가야 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춤하는 동안 내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돈도 많고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취업이 될 수 있고 이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분들은 아주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우선은 몇 가지를 좀 포기를 하시고 뭐 연봉을 포기를 한다거나 거리를 포기를 한다거나 인간관계를 포기를 한다거나 좀 참고 다녀야 되는 회사에 야근이 많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통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기대야 하는 관계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죠. 어른이나 뭐 누나, 오빠,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물어보고 좀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금전관계는 아주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만큼 참고 견뎌야 되는 게 많아요.
내게 왕관의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 7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운이 나에게 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8월달 보겠습니다. 이제 명리적으로는 입추가 들어오기 때문에 8월 초부터 가을로 들어갑니다. 아까 주사위계를 펼칠 때 나왔던 개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뇌지혜라고 하거든요. 윗개가 천둥번개고요. 아랫개가 땅입니다. 밑에가 지금 다 끊어져 있잖아요. 이제 8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 금방 뽑았던 괴 바로 앞개거든요. 이 뇌지혜 자체가 혼자서 해나가셔야 돼요. 자수성가처럼.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이 8월 달에는 초조해하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셔야 되시고 나가는 돈도 많고 들어오는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결핍이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돈이 잘 돌고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동도 많아지실 거고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개띠분들. 그리고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목소리도 커지는 달이거든요. 친구도 많아질 거예요. 기존에 알고 계신 인맥들보다는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건강 운도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달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이 지금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리위화라고 합니다. 이 괴 이름 자체는. 9월은 가을이 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추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계신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이 리위화 괴 자체가 불이 포개졌다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아주 화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당연히 결핍이 없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쇼핑도 많이 하실 거고 평상시 사고 싶었던 것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아껴야 하고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게 탐닉하거나 훅 빠질 수 있어요. 이미 본인에게는 가정적인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있거나 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내 것이 아닌 것에 탐닉할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걸 좀 해보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주식이라던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이제 눈이 가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 말이 이제 내 귀에 꽂히는 거고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되고 이번 달 요 9월 달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믿고 있던 사람에게 요 9월 하순에 허를 찌를 수 있어요. 완전히 믿고 지냈었는데 그 사람 생각을 잘 모르겠더라. 아니면 계속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내 사람인 줄 알고 알고 보니까 딴 곳에 배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몇 년 동안 키워놨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만 싹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그 기술을 몰래 전수를 하려고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사람이나 금전이나 빠져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겸손하셔야 되고 또 아껴봐야 되는 달이 됩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두 개가 떠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 궤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9월 내내 그렇진 않아요. 9월 초, 중순, 하순 이렇게 있으면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이 불안해지는 거죠. 확실한 어떤 사안을 결정을 내리기가 또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또 망설여지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함께 오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은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게 윗괴가 바람이고 아랫괴가 이제 막히는 물인데 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다 눈 녹듯이 풀린다는 의미거든요. 가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낙엽이 막 지는 그런 의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셔야 되는 계절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과거의 일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이고 멘탈 자체가 이제 좀 감수성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놨던 일들, 사업이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새로운 일들을 이제 1년, 2년 가까이 미뤄왔던 분들은 이 10월 달에 조금 시작을 해보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이 호랑이가 거의 기운 자체가 빠져가고 11월부터는 겨울이 들어오면서 다음 해를 위한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분들은 요 10월 달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거창한 시작은 아니고 남들 모르게 시작하시는 거. 간판 없이 어떤 가게를 연다거나 자잘하게 매출에 대해서 기대를 좀 내려놓고 하시게 되면 본인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아주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활발합니다. 금전 흐름도 나쁘지 않고 결핍이 없습니다. 아, 이때는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본인답지 않은 행동에 빠질 수 있어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사업적인 친구였는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거나 또는 여성 입장에서도 그냥 거래하고 있는 그 사업적인 파트너였는데 그분이 이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와닿으시니까 평상시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돼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에서 또는 이제 그 본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신 차려본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잠깐 그런 거예요. 또 평상시에 도박과 거리가 멀었던 분인데 이번 달에 도박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주식과는 담을 쌓았던 분이 친구 따라갔다가 주식에 탐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에는 본인답지 않은 행동에 갑자기 훅 하고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운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보통 직업운과 건강운을 같이 보는 부분인데 나쁘지 않아요. 돈이 빈번하게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건강도 나빠질 뻔한 부분이 있다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제 명리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하반기 최대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의 이름 자체가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윗괴가 막히는 산이고 아랫괴가 호수입니다. 무너지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괴가 음괴가 지금 쭉 들어와 있는데 먼저 잃고 상반기가 그래요. 상반기가 이제 금전이 많이 나갈 일이 생기고 그 금전이 많이 나갈 일들은 본인이 어떤 선택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환불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더 작게 나갈 수도 있는데 지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어려워요. 꼭 돈 부분만이 아니라 금전 부분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10월 달에 시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사업을 시작했거나 가게를 창업했거나 이런 분들은 11월 달 되어서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해요.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고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일어섭니다. 하반기부터는 일어서고 또 사람 관계도 11월 달에 초에 냉전관계가 있었다거나 섭섭했다거나 별거를 했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서먹서먹과 관계에서 좀 더 진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한 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11월달. 그래서 아 이번 11월달 운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11월 하순쯤 돼서 그 사람이 그 팀을 떠나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편해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건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만 좀 그래요. 이제 12월달 보겠습니다. 마지막 달이죠. 여기에는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거든요. 이건 이제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천둥번개예요. 무망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12월 달에는 행사가 사실 많죠. 연말이기도 하고 모임도 많고 안부도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이제 진지해지거든요. 이 천내무망 괴가 나왔다면 수능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수능. 부당한 일이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따라야 되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기보다는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12월달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시고 금전 사업 기회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더 보시는 게 맞아요. 기준 삼으실 때. 돈 보고 연봉이 좀 더 높은 회사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12월에 이직을 결정하시게 되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본인의 단점을 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한테도 싫은 점이 있을 거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근데 그걸 정말 너무 강한 성격,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랑 정말 비슷한 사람이 경력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좀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고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고 금전 사업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돈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죠. 결핍은 없어요. 하지만 12월 달에 다른 거를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내 눈을 흐리는 일이 또 한 번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서는 치과 치료라던가 또 급하게 치료하셔야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오히려 천천히 가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미루셔도 되는 상황이고 치료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또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괴는 주사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으니까 12달 내내 여러분들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무리한 이동도 피하시고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그 자기개발의 해로 전체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직장에서의 좋은 일들 또 좋은 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